발색감이 확실히 미쳤어. 깨져가지고 다시 샀어. 은은하게 코덕들 사이에서 진짜 유명하거든요? 야, 너 이걸 아직도 안 써봤어? 선글라스 끼고 봐야 돼. 미쳤거든. 너 속눈썹이 3대 500 질 것 같아. 언더 속눈썹이 진짜 잘 자라.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잠깐만, 어디서 많이 본 사람인데? 맞죠 여러분? 너무 길어서 저희 PD님이랑 같이 기초편 나누고 색조편 나누기로 해서, 자 여러분 지금부터는 색조편입니다. 사실 기초는 추천했었던 제품들이 많이 보여가지고 익숙하잖아요. 색조가 또 재밌잖아, 그치? 이렇게 또 칠하는 또 컬러가 있어줘야 돼서 이번엔 색조편을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자 쿨톤인 분들은 죄송합니다. 약간 웜톤 위주로 갈게요. 어쩔 수 없이 저는 봄웜 라이기 때문에 봄 웜톤 위주로 파고파고 지독하게 팔 예정이어가지고 웜톤 분들은 쌍따봉 날려주시고, 자 그럼 지금부터 봄 웜톤이 너무나도 잘 쓴 하반기 핫템, 이템, 자 색조템들 보러 가실까요? 시작합니다. 나 오늘 말이 아라라라라라 잘 나오네요. 한동안 말이 안 나왔는데 오늘 너무 잘 나온다. 나 너무 잘 쓰는 애. So natural. 여름부터 진짜 지독하게 잘 썼는데 겨울에도 진짜 잘 쓴다. 메이크업 포에버 저렴이 느낌으로 추천드리고 싶고, 써보면 그냥 메이크업 포에버랑 거의 똑같아요. 근데 메이크업 포에버는 크잖아요. 그래서 퍼프가 없어. 얘는 퍼프가 있어서 휴대하기에 좋다. 솔직하게 말하면 집에서는 메이크업 포에버 쓰고 나갈 때는 소내추럴 쓸 정도로 휴대성 자체가 너무나도 좋기 때문에, 뭐 구성을 살펴본다면 소내추럴이 훨씬 더 가격 대비 가성비 좋거든요. 몰랑이 분들 중에서 소내추럴도 약간 아직 안 써보셨다, 아니면 소내추럴 좀 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파우더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왔습니다, 왔습니다, 언니들! 섀도우 팔레트가 왔습니다! 예! 소리 질러! 유후! 소리 질러! 뿌이뿌이! 오늘 아니 앞에서 너무 웃어 지금. 지금 되게 재밌죠? 방구석 1열이죠, 지금? 아, 이런 거 아무나 못 본다고. 응, 정말. 자. 올영 아닌 제품 중에서 진짜 너무나도 잘 쓴 브랜드 타르트. 하반기에 제가 고발색이 미쳤어요. 몰랑이 분들 요즘에 올리브영 가면 다 비슷하지 않아요? 뉴트럴 톤에 다 비슷한 베이지에 약간 라떼 색깔에. 난 좀 지겨워. 약간 난 좀 힙한 거 찾고 싶어. 조금 다른 거 쓰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브랜드가 타르트인데, 이거는 시코르, 세포라 어플로 주문을 할 수가 있고, 어플로 첫 주문하면 만 원인가 2만 원 할인해 주거든요. 근데 그게 또 쏠쏠하기 때문에 몰랑이 분들도 한번 사보셨으면 좋겠고, 발색감이 확실히 미쳤어. 너무 좋아. 꾹꾹꾹 메이크업 하거나 내가 좀 오늘 제대로 집 들어가기 싫다, 나 오늘 약간 되바라질 거다, 너는 앙큼거리다 라고 한다면 타르트 추천드리고 싶어요. 너무 잘 쓰는 제품이고 요즘 애정하기 때문에 제가 이거 바른 날마다 사람들이 야, 너 섀도우 팔레트 못 썼어라고 하더라고요. 한 열에 아홉은 요거 쓰거든요. 아, 핑크 너무 좋죠? 그래서 요거 진짜 잘 쓰기 때문에 몰랑이 분들 중에서 약간 고발색 원하시는 분들은 타르트 추천드리고 싶고요. 얼마 전 시상식 날도 이 타르트 썼거든요. 다들 막 야, 너 섀도우 팔레트 뭐야? 했잖아. 야, 나 오늘 난리 날 거야. 야, 나 오늘 신사동 폭주할 거니까 아무도 말리지 마. 내 눈에 오늘 타르트 발랐다. 이거 다음으로는 1년 내내 잘 쓴 제품들을 소개를 해보려고 하고, 어뮤즈 웜 복숭아, 이건 뭐 너무 지겹게 소개를 했었는데 확실히 봄 웜톤이라면 사랑할 수밖에 없는 꿀 조합이고, 진짜 컬러 배합을 잘 뽑았어요. 밝은 톤부터 쉬머, 그리고 어두운 다크 컬러까지 배합을 진짜 잘했기 때문에 이 섀도우 팔레트 하나로 끝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럽고, 이거는 제가 예전에 갖고 있었는데 깨져가지고 다시 샀어. 신제품으로 가지고 왔는데 제가 영상에서 딱히 보여드린 적은 없었지만 약간 웜과 쿨의 그 경계선 메이크업을 하고 싶을 때 이거 은은하게 잘 썼거든요. 근데 영상에서는 내가 한 번도 보여드린 적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찾아보니까 올 하반기에 메이크업 영상을 많이 안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좀 남몰래 잘 썼던 제품은 홀리카홀리카 제품이다. 그리고 이건 얼마 전에 제 친구한테 영업을 당해가지고 저도 요즘 잘 쓰고 있는데, 이거 진짜 너무 유명하잖아요. 에스쁘아의 오트 라떼인데 웜톤들의 인생템, 필수템으로 꼽히고 있고, 은은하게 코덕들 사이에서 진짜 유명하거든요. 자세히 보면 적당한 밀크 컬러부터 시작해서 핑크 은은하게 잡혀져 있기 때문에 블러셔로도 활용도가 높고 쉐이딩으로도 쓸 수 있어서, 에스쁘아도 진짜 컬러 배합을 잘 뽑기 때문에 이것도 추천드리고 싶고, 가격 대비로 따져본다면 에스쁘아가 가격 대비 발림성이나 밀착력, 컬러 배합이 괜찮은 편이어가지고, 몰랑이 분들 중에서 섀도우 팔레트 딱 한 브랜드, 딱 한 제품 선택해주세요 라고 한다면 에스쁘아 쪽 추천드리고 싶긴 하거든요. 그래서 몰랑이 분들도 이거 한번 잘 보시길 바라겠고요. 이거 올리브영 가면 있으니까 올리브영에서 테스트해보세요. 이거는 신제품인데 또 잘 쓰는 거라서 소개해도 되나요?
알아요? 아짜잔. 입생로랑의 200번. 제가 얼마 전에 호연 쇼호스트한테 영업당해가지고 샀는데 아 영업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섀도우 팔레트가 새로 출시를 하면서 리뉴얼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조금 바뀌었는데 가격은 사악해. 사실 이 로고가 5만원인 거 알죠? 로고가 5만원이고 이 패딩이 12,000원인 거 알죠? 그리고 나머지 요거는 별로다. 하지만 예쁘다. 그리고 이 펄 떼기가 약간 습식 같은 느낌이어가지고 은은하게 밀착이 되다 보니까 소금 펄 그 자체 너무 괜찮아서 이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진짜 괜찮더라고. 아주 만족스러워. 사실 잘 산 소비는 아니야. 로고가 5만원이기 때문에. 하지만 가심비로는 합격이다. 자 다음으로는 자 1년 내내 너무나도 잘 쓴 글리터. 물랑이 분들이 나한테 항상 물어보는 글리터. 만나는 사람마다 나한테 물어보는 글리터. 아랑아 너 글리터 뭐 써라고 하면 내가 야 너 이걸 아직도 안 써봤어? 야 이걸 아직도 몰라? 어반디케이. 다른 글리터 정말 많이 써봤고 다른 글리터 진짜 많이 구매해봤지만 아무래도 따라올 수 없는 거는 어반디케이다. 써보면 확실히 다르거든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글리터 진짜 잘하는 것보다 어반디케이다. 이게 습식같이 밀착력이 쫙 붙으면서 글리터 가면 그냥 착착착착착착착. 글리터 딴 거 사지 마시고 돈을 조금 더 투자하더라도 뭘 사야 된다? 어반디케이 사야 된다. 그냥 이거 발색 차르르 하잖아요? 선글라스 끼고 봐야 돼. 미쳤거든. 그냥 눈부셔! 이런 느낌이어가지고 막 추천드리고 싶어요. 너무 좋아. 난 진짜 다른 거 써보고 다른 거 발색을 해봐도 이거 쓴 날은 못 따라오더라고요. 저 오늘도 이거 썼거든요. 차차차차차 보이죠? 자 그래서 어반디케이 기억하세요. 이거 왕 추천드리고 싶어요. 몰랑이 분들 디올 하이라이터 쓰고 싶었는데 비싸서 못 샀다고요? 제가 똑같은 제품 소개해드릴게요. 입근의 플랩 원페이스 팔레트 청담 어라운드. 제가 테스트를 해보려고 블라인드로 발라봤거든요. 가격 대비 생각해본다면 입근이 미쳤어. 크기도 거의 똑같고요. 발림성이나 밀착력이나 펄 자체도 훨씬 더 좋아서 그냥 디올 사지 마시고 입근 사세요.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걸 떨어뜨려봤거든요. 잘 깨지지도 않아. 괜찮더라고. 저는 하이라이터 앞으로는 입큰 쓸 정도로 가격 대비 가성비가 너무나도 만족스럽기 때문에 저는 입큰 추천드리고 싶고 하이라이터 고를 때 저는 약간 기준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입자가 너무 돌면 안 돼요. 그러니까 얼굴 자체가 저는 원래 좀 흐리게 생겼잖아요. 약간 이렇게 스쳐봐야 되는 그런 느낌인데 펄떼기가 너무 강하면 인위적으로 약간 실리콘 느낌이 다 난단 말이야. 그 플라스틱 설저리 알잖아요.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약간 은은하게 약간 잔잔바리 같은 그렇게 입체 볼륨감 싹 올려주는 필러 느낌 있죠. 그런 하이라이터 좋아하는데 제가 기존에 좋아했었던 게 디올이거든요. 그거랑 똑같은 게 입큰이기 때문에 이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 근데 내가 플라스틱 설저리 해가지고 얘기하는 TMI인데 예전에 내가 입국 심사를 할 때 이제 여권을 보여줬는데 그 아저씨가 이렇게 보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 플라스틱 설저리 하니까 하면서 이렇게 나 보내줬어. 방금 내가 플라스틱 얘기하다가 잠깐만 나 그 썰이 있는데 하면서 아무튼 여러분 그래요. 그리고 짜잔 해피님의 아이래쉬 두 개 다 너무 잘 쓰는데 오늘 저 쓴 거는 이거 짜잔 너무나도 잘 씁니다. 그냥 손에 집히는 대로 쓰거든요. 근데 오늘은 11.5 쓴 것 같아요. 11mm인 것 같고 길이를 보니까 다른 것도 써보고 톡톡하라도 써봤지만 스테디하게 가장 잘 쓰는 제품은 이거이지 않을까. 제가 꿀팁을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쓰고 난 다음에 항상 약간의 그 두께감이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아이돌 속눈썹 보면 두께감이 진짜 확실하잖아요. 카리나는 인스타그램 들어가면 속눈썹 두께가 거의 막 진짜 이만해요. 가닥가닥다. 칭찬이에요. 진짜 이만해요 진짜로. 근데 나는 그 볼륨감을 너무 내고 싶었거든. 근데 이걸로는 좀 부족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요거에다가 이걸 같이 써봤어요. 타르트의 마스카라인데 오씨 너무 작아서 안 보여. 안 보여. 잠깐만. 너무 작아. 근데 지금 약간 요즘에 눈이 라식하거나 잘 안 보이는데 저거를 위에다가 같이 덧발라주니까 얘가 뚠뚠해지더라고. 속눈썹 자체가. 그러면서 힘을 쫙 받기 때문에 저 마스카라랑 같이 썼을 때 시너지가 미쳤어요. 너무 그냥 짱짱해지면서 속눈썹 자체가 이렇게 뚠뚠해져가지고 벌크업한 느낌? 3:500 칠 것 같아. 너 속눈썹이 3:500 칠 것 같아. 너무 괜찮아서 같이 써주시는 거 완전 추천드릴게요. 그 속눈썹이 3:500 치면 안 되지 않아요? 이거 진짜 은은하게 잘 쓰는데. 리바이탈 래쉬. 사실 이 리바이탈 래쉬는 제가 예전에 여배우분의 유튜브를 보고서 구매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는 요 잔머리 자라는 거. 그거를 제가 구매를 했었는데 영상에서 한두 번 소개하고 지금까지 소개를 안 했지만 저는 아직까지도 쓰고 있어요. 저는 효과를 많이 봤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요 아이래쉬도 쓰고 있는데 언더 속눈썹이 진짜 잘 자라.
제가 원래 언더 속눈썹이 없어가지고 마스카라 하기가 진짜 힘들었거든요. 그리고 마스카라 하더라도 약간 그 파리다리처럼 한두 개만 찍찍찍찍 되어있지 이게 전체적으로 고르게 이렇게 사르르하게 속눈썹이 있다라는 느낌을 받지 못했는데 요거 쓰고서 저는 효과를 진짜 많이 보기도 했었고 저는 실제로 속눈썹 자체가 좀 뚠뚠해졌다? 좀 탄탄해졌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가지고 속눈썹 영양제 중에서 약간 해외에서 유명한 거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리바이탈 래쉬 추천드리고 싶어요. 예전에 공식 수입사가 있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최근에 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공식 수입사가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품 보증 인증까지 해줘서 국내로 보내주다 보니까 몰랑이 분들 중에서 조금 제대로 된 속눈썹 영양제 찾고 싶다라고 한다면 리바이탈 래쉬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뭐 1년 내내 잘 쓴 애교살 템은 컬러그램에 진짜 가격 대비 너무 괜찮아서 어제 저녁에 제 릴스를 보면서 씨 애교살 너무 예쁘다 하고 셀프 감탄해가지고 하나 더 샀다. 지금 오늘 드림으로 오고 있어 집에. 너무 괜찮은데 단점 하나는 내구성이 너무 약해요. 양쪽으로 지금 다 부러졌거든요. 그래서 컬러그램에서 제품 자체는 진짜 잘 만드는데 내구성은 조금 아쉽다라는 점. 저는 다른 컬러도 써봤는데 이 진짜가 가장 마음에 들어서 이 진짜를 진짜 추천드릴게요. 올해 또 너무 잘 쓴 거 웨이크 메이크. 너무나도 잘 썼고 제가 피치비치를 진짜 잘 쓰거든요. 근데 그 피치비치가 어떤 컬러랑 레이어링해도 예쁘게 올라가. 특히 웜톤이라면 베이스 컬러 잡아주기 너무나도 괜찮기 때문에 피치비치는 그 약간 믿고 쓰는 템으로 써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지금은 2호를 가지고 왔네. 피치비치 저 안에 있는데 피치비치랑 2호랑 레이어링 해주면 또 예쁘기 때문에 두 개 또 같이 써도 되니까 약간 포슬포슬한 립 제형을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웨이크메이크 워터블러링 픽싱 틴트 추천드리고 싶고요. 근데 또 요즘 대세는 뭐야 또 글로우잖아요. 탱글탱글 탕후루 탕후루 이런 이런 입술이 또 인기다 보니까 왜 이렇게 웃어요? 오늘 너무 웃겨요? 요즘에 또 잘 쓰는 거 프레쉬야. 이거 괜찮더라고요. 별 기대 없이 써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아가지고 전 전색상을 다 샀습니다. 은은하게 올라가고 저는 너무 그 오일 같은 탕후루는 안 좋아하거든요. 좀 뭔가 기름 먹은 것 같잖아. 약간 적당히 촉촉하면서도 고르게 올라가는 그런 제형을 좋아하는데 프레쉬한이 나름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 인스타그램 사진 올린 거 보면 거의 대부분 다 프레쉬한 3호를 썼거든요. 근데 항상 몰랑이 분들이 물어보더라고요. 뭐 썼는지. 저는 프레쉬한 3호를 썼습니다. 진짜 찐으로 애정하는 틴트여가지고 가벼우면서도 적당히 촉촉하고 너무 오일리하지 않은 컬러감을 찾고 제형을 찾는다면 프레쉬한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자 여러분 바쁘다 바빠. 자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자 색조템도 잘 소개를 해봤으니까 여러분들 신년에 뭐 사지? 색조템 궁금하셨던 분들은 오늘 제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요.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라면서 우리는 2024년에도 매일매일 만나도록 해요. 그럼 오늘도 무슨 하루? 알아가는 하루 되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안녕. 끝!